안녕하세요. GOG 유준성입니다. 오늘 쇼킹 나이트 첫 연습인데 지금 출근해가지고 아주 피곤해요. 지금 행사가 있어서 이제 저희 모교인 경희대학교에 왔는데, 네, 저는 공부하는 인연이 없어서 사이버대학교에 졸업을 했습니다. 아주 캠퍼스가 붐벼요. 제가 이렇게 그 학교 축제에 들어오는 일을 자주 합니다. 아, 이 일을 끝내고 지금 연습실에 가야 하는데 아주 걱정입니다. 이유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? 안녕하세요. DOG 이기욱입니다. 오늘도 제가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요. 제 사무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아주 꽉 많은 사무실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. 직원이 원래는 한 10명 넘게 있었는데요. 여기는 퇴사한 사람 자리고요. 다 그만두고 부장님이랑 대표님, 오늘 두 분 다 휴무시고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남자 셋이 있으니까 청소를 되게 안 해요. 이렇게 약간 추잡스러운 모습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아직 작업 중이라 맨날 사이다랑 콜라만 보고 있고요. 또 디자인을 이렇게 해달라고 왔는데 지겹습니다. 진짜로 죽고 싶습니다. 살려주세요. 오늘은 아들이 소풍을 간다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김밥을 싸줬는데요. 이상하게 이 회사만 오면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, 여기 보시면 일을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에 핏줄이 한 달에 두세 번은 터져요. 핏줄 없애는 염증약이고요. 여기 있는 음료수들은 다 준성이가 협찬해준 겁니다. DOG의 기욱이었습니다. 너무 빡세네요. 이제 연습실로 가보겠습니다. 나의 위에마, 나의 구루마와 함께. Let's go. 달려 나의 자전차. 달려 자전차. 연습을 왔습니다. 아,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아이스하니까. 연습생 때 시절이 떠오르는데 상대 팀을 박살 내주겠습니다. 그 여러 가지 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. 아, 네. 여기서 탈락하면 집에 가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. 시원하게 불었다. 죽음을 줘. 아들아 사랑한다. 집에 가고 싶어? 가고 싶어. 더 연습하란 말이야. 아니, 난 집에 가서 가고 싶어. 포기하고 싶어. 아들 생각해.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거잖아. 회사에 출근하는 거잖아. 더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렇게까지도 더 해야 하는 거겠지? 당연하지. 빨리 일어서 춤춰. 바바바의 Everybody dance. 춤을 춰봐. 모든 걸 잊고 모든 걸. 세상에, 설마 아직까지 연습하는 거야? 바바바의 Everybody dance.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 세상 속에 답답했더니 벗어버렸어. 아씨, 올라올 판단이 올라. 아, 네, 지났어. 어떡해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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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요, 기욱씨? 다리가 쩍뚝거리는 것 같은데. 아, 쥐가 나가지고. 아,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하는데. 네. 지금 너무 좀 파워풀하게 출세 하는데.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. 네. 설렁설렁 쳐가지고 촬영을 한 거지. 그쵸.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. 빨리 오늘 집에 가서 침 좀 맞고 내일부터는 진짜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. 네. 아,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이팅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속상하네요. 마지막
이렇게 1일차 연습이 끝났습니다. 아, 네. 기욱 씨가 쥐가 나버려서 좀 아쉬운 무대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는 무대는 절대 본선에서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BOG 다음 또 브이로그에서 볼게요. 안녕하세요, BOG입니다. 보시면 성수동에 왔어요. 옛날에 한번 와봤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.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요. 그러니까 기욱씨 지금 아침이잖아요. 네. 성수동 카페 골목에 온 김에 네. 브런치를 하나 먹는 것은 어떠한지. 아, 그러면 크롬 혹시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한 걸 한번 보고 그러면 출발할까요? 저희가 이제 보컬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. 네, 보컬 레슨 받으면 진짜 노래 잘해지겠지. 모험수 같이 되겠죠. 근데 저는 랩을 하는데 보컬 레슨을 어떡하지? 안녕, 좀 이따 봐요. 뭐야, 브런치 먹자 그랬잖아. 성수동까지 와서 이게 뭔 쌀국수를 먹고 있어. 이게 뭐야.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쌀국수. 아주 나이가 빠져있는 걸 보니 보컬 고수가 계시나 봐요. 신이 있나 보시죠. 보컬 신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목욕을 하고 왔어야 할 것 같아요. 아, 너무 그냥 일어나자마자 와가지고. 안 씻고 왔어요? 아니, 씻긴 했는데 또 구석구석 좀 씻었어야 하는데 아, 면목이 없네요. 죄송합니다. 빨리 가시죠. 아직도 쫄뚝거리는 것 같은데? Let's go! 집에 가고 싶어. 감기 걸려가지고 김씨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말 지저분하네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용산에 오셨죠? 용산에 댄스 트레이닝을 하러 왔는데요. 아, 왠지 고소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목축임 좀 하고 있었어요. 좀 이따가 좋은 모습, 뽀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오늘도 쥐가 날 겁니까? 오늘도 쥐가 나시는 겁니까? 아, 오늘은 제가 몸을 푸는 거였는데 터득했기 때문에 쥐가 좀 안 날 겁니다. 준성씨 제가 네 오기 전에 네 홍삼도 먹고 네 아르기닌도 먹고 네 블랙마크도 먹었어요. 네, 근데 어떤가요? 아무 소용이 없어요. 효과가 없나요?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. 그렇죠. 네. 아, 힘들다. 아, 오늘 굉장히 힘든데요. 살이 좀 빠져가지고 다시 인스타 팔로우 한 만 명 정도를 했었어요. 어땠습니까? 굉장히 제가 기욱 씨보다 더 잘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타임이었고요. 이기욱 씨는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닙니다.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무대에서 목하면 제가 댄스머신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좀만 더 이따가 봬요. 집으로 고. 기욱 씨. 안녕하세요. 연예인 이기욱. 얼굴이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? 아, 네. 제가 관리를 좀 요즘에 안 했더니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 세팅을 하니까 다시 살아있네요. 저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춤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노력하는 BOG의 기욱 되겠습니다.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성형수술 같은 걸 하신 거 아닌가? 원래 본판이 기욱씨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해볼 생각이십니까? 이제 다 박살을 내버려요. 다 박살? 안녕하십니까? 그 메이크업이랑 의상이 다 갖춰졌는데 기분이 어때요? 왠지 지금 이 옷을 입으니까
두고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이 옷을 입는 순간 상대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성씨는 어떻습니까? 아주 박살을 내줘야죠. 박살을 한번 내줘 가볼까요? 하이 준성씨 예 안녕하세요. 오늘의 선곡은 뭔가요? 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기로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을 입으셨나 보네요. 다이너마이트 혹시 아이돌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죠? 근데 옷이 아이돌이 이런 옷을 요즘 입는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. BTS의 진이 이런 거 입는 거 봤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어, 이거 누가 봐도 이거 1990년대 옷 같은데요. 아닙니다. 에스파도 이렇게 입었습니다. 90년대 소리 하시는 건가요? 아닙니다. 저희하고 어떤 분이 대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. 박살을 내주겠습니다. 선의 경쟁을 하는 게 좋지. 박살이란 단어는 네. 조금 신뢰가 되는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그러면 그 좋은 무대로 저희와 함께 네. 멋진 무대를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거짓말입니다. 이상 기울겠습니다. 근데 아이폰이 최고예요, 아이폰. 아따 열심히 하시네요, 김씨. 김씨 열심히 하시네요. 전부라는 게 이락시장 메시지. 빨리 시작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갔으면 쓰겠는데 밥 먹으러 가고 싶은 게 성수동 싫어. 너무 멀어.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. 기욱씨 혹시 오늘도 쥐가 나시는 겁니까? 아 오늘은 은행이 생겨가지고 쥐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대가 좀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히 해야죠. 파이팅! 기욱씨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딱 쥐가 나기 좋게 생겼네. 몸보시네요.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될 거야? 그래도 푸른데 안 더워야지. 안 더워졌습니다.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.
그 뭔 병자 같고. 내 방이야. 들어와. 녹화하고 들어와. 끔찍해? 이 바지 뭐야? 머리 멋있네. 뮤지컬 배우 같은데.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인가? 입고 싶어서 한번 사봤어. 어, 뭐야? 아이라인도 그렸구만. 그냥 그려봤어. 아무 날은 아니야? 근데 왜 일산에 앉아 있어 이렇게 JTBC 앞에? 올림픽에 지나가다가 모습은 멋있어. 가 집에 망원동으로. 여기서 앉아 있지 말고. 뭐야? 목 관리한다고 담배 안 피더니 왜 담배를 또? 뭐 하는 거야? 보컬이 담배를 피면 어떻게 묵상하게? 똑같게. 어렸어야 됐어.